이 순간은 정말 너무 괴롭지만 등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호흡이 가쁘고 힘들고 쉬고 싶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고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생명 e스포츠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까져 있는데 너? 아프지 않아? 괜찮아 줄까? 너 안 아픈데? 자신 있어? 자신은 있어요. 죽을 자신.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등산을 하는 거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님들 세수는 다 했어요? 안 했죠. 저 했어요. 시우는 100% 안 했어. 진짜 장담할 수 있어. 내 전재산 볼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올라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원래 그 시작할 때는 몰라요. 이게 맞는 건지 약간 좀 두려움도 있고 약간 그렇잖아요. 중간쯤 가서 후회하겠죠.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요. 감독님 제정신이냐고. 네. 근데 이제 올라가면 어쨌든 이제 성취를 할 수 있잖아요. 확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해보자고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뭔가 이제 내려올 때는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싫어요. 제 보내주세요. 아, 뭔 소리야. 먹은 쓰레기는 그 봉지에 그냥 그대로 넣어놓으면 돼, 가방에. 맞아. 먹은 쓰레기 그대로 갖고 와야 돼. 네. 그러니까 설악산은 처음인데 예전에 아빠랑 굉장히 등산을 많이 갔어서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가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학교 행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보니까 되게 공기가 약간 평상시보다 남다르다 해야 될까? 좀 맑고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별을 찾았나 봐. 너가 내려? 문 열고. 조 선수 어때? 할만해요? 아니요. 안 할만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네, 겜돌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이에요. 안 떨어지게. 오영, 맨 앞으로 따라와. 그거 안 따라. 맨 앞으로 따라와. 손 잡고. 다른 선수 어때요? 지금 4분의 1을 맞았는데. 아 그래요? 아직 할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할 만한 거? 네. 할 만한 거 맞아요? 네. 출발하기 전에 행복. 편의점 김밥을 사서 먹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속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막 속 울렁거리고 원래는. 선발대로 갔었는데 후발대가 됐네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등산 왜 했는지 모르겠어. 아 오바.
막내는 호치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제일 끝인데 어떻게 된 거야? 네,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옆에 이제 내려가시면서 기분 좋은 얼굴로 아직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막 계단이 막 몇백 개 남았다고 좀만 힘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금이 가긴 했어요. 시끄러워도 네. 죽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더 올라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토할 것 같고 그랬는데 감독님이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라고 계속 아마 감독님의 격려가 없었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긴 했어요. 네. 산에 오길 잘했네. 한 세 개는 올라갈 수 있겠어. 만약에 제가 쓰러진다면 감독님께서 저를 업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상을 찍겠습니다. 별로 안 힘드네요. 기분 좋은 등산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를 느꼈고요.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상쾌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올라가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등산은 이제 힘들어도 끝까지 올라갔던 보람이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쉽네요. 쉬웠어요 진짜로? 네, 너무 쉬운데요? 앞으로 등산 자주 할 생각 있으세요? 아 뭐 이 정도야 껌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정상에 올라오기까지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래도 막상 올라오니까 이게 되게 성취감이 커더라고요. 배경을 다 보는데 와 진짜 제가 내가 어떻게 여기 올라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갔다 오세요. 많이 뿌듯했습니다. 아니요. 할 땐 힘들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또 할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해요. 일단 등산 처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엄청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굴곡지고 경사가 좋더라고요. 그 올라가는 곳이 확실히 올라가서 보니까 이쁘긴 하더라고요. 봤어. 아 여기 안에 있다 지금. 네. 두 개 있고 맞지? 네. 내려갑시다. 좀 조그만 되긴 했어. 어디에요? 이쪽이에요? 네. 왼쪽. 발 걸리는 거 보여주는 거. 내 정신 지금 별로 없어. 일단 저도 되는 거고 했지. 근데 너무. 노력만 하면은 뭐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다음에는 등산할 일 없도록 하고 싶네요. 네. 등산은 제가 감독님이랑 같이 등산하면서 감독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등산은 너가 노력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라고 무조건 정상을 찍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셨는데 그 말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와닿았던 것 같아요.